정직과 근면, 겸손, 관대함 등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45가지의 성경적 가치들을 매주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매주 한 번씩 둥근 테이블에 모여 정해진 주제들을 서로 나누고 실천 과제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 교회와 콜롬비아는 개인 인격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미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을 도입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태도와 경청, 헌신 등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한 단체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또 회사도 기업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은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밴드 목회 연구원이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고 있는 해외 선교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드와이트 메이슨 목사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모든 영역계의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무언가에 목말라 할 것이라며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폴린 선교사와 제리 앤더스 대표가 나서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강연과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89년 미국의 존 슈락 목사가 시작한 라운드 테이블 운동은 현재 교회를 넘어 기업과 교도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